베트남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제 수술 받고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성형외과의 최문섭입니다. 저희 그레이스 성형외과는 서울의 중심 강남 한복판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업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수술도 하고 또 피부 진료도 하고요. 많은 부분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큰 사고 없이 무사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베트남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뭐 아주 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가까운 그런 거리는 아니죠. 오시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오셔서 이제 수술 받고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 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좀 체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결과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일주에서 2주 정도 체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베트남에 돌아가시고 그 이유는 저희와 이제 화상 채팅 등을 통해서 경과를 보시면은 대부분 큰 문제 없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슴 성형 수술하고 나서 일상생활이 언제 가능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참 많습니다. 수술 후 경과가 별 문제 없다는 정도 전제하에서 수술을 한 3일 정도 지나면은 일상적인 어떤 집안 생활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편하게 좀 하시려면은 일주일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 일주일 정도 지나섰을 때 굉장히 많이 편안해지고 일상생활을 좀 더 부담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운동을 한다, 예를 들어서 수영이나 헬스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한 달 정도는 좀 쉬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 오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물론 동행하신 분들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혼자 오셔도 큰 무리 없이 다 진행이 되고 저희 팀들이 또 1대1로 다 케어를 해주고 있고 또 핫라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에 베트남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아주 드문 예에서 문제가 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급한 상황에서는 베트남에 있는 현지에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 찾아가셔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상의해서 만약에 베트남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해결해야 되겠고 그러지 않고 좀 불안하거나 문제되는 경우에 다 발생된다라고 하면은 한국으로 오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수술은 칼을 대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하게 수술을 마무리하고 돌아가시는 것이 중요하고 저희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가시고 그 이후에 연락을 하면서 어떤 제한되는 것들 또 해당되는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게 수술한 부위 저희도 좋은 결과를 내드리길 원하고 또 환자도 가지길 원하기 때문에 저희와 의료진과의 어떤 관계 다음에 잘 소통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는 일단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 시점이 일주일 2주 사이인데요. 그 사이에 별 문제 없다라고 하면은 100%라고 말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나아가는 경과 과정 중에 문제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저희 병원은 그런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또 진료하고 수술하는 병원입니다. 믿고 따라오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